네, 안녕하세요. 한국연린사이버대학의 이학연 교수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서울에 계신 차윤주 소장님과 밴쿠버에 있는 저와 함께 주식에 미치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계신 차윤주 소장님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차영주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요, 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뭐, 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뭐, 벚꽃도 피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주식 시장에 봄이 안 오다 보니까, 아,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지금 봄인지 아닌지, 이게 조금 혼동이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봄이 오려면 화끈하게 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 밴쿠버도 갑자기 좀 따뜻해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봄이 없이 그냥 따뜻해지는 건가 보죠? 봄이라고 할까? 네, 뭐, 낮에는 한 15, 16도까지 올라가고, 아침에는 한 예. 4, 5도 떨어지는데, 예. 시장 자체는 전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게 뭔가 좀, 쉬는 구간이란 말이더라고. 그러면서 위도 그렇죠. 아래도 없고, 혼조권 그런 거로 예측하면서 주도주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딱 주도주가 예.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기관이 열심히 타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예. 한쪽으로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시장이 약간 네, 예. 좀 재미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도주군들이 업종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일부 테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뭐 그건 항상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뭐 소규모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제약바이오가 중반에 조금 움직이는 면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도 뭐 일부 개별 종목의 장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지금 형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섹터별로도 크게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주식을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이제 주총 시즌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다 나와갖고 거의 99% 나왔는데, 한 이익은 한 16조 5% 정도 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출은 한 예. 5, 6% 증가라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익은 조금 더 나는 그 정도인데, 문제는 1분기와 2분기, 특히 1분기는 지금 생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3조 5%, 2분기는 전년 대비 똔똔 정도인데, 이게 이익이, 물론 주가 자체는 S&P 500이 작년 12월 24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기억나시죠? 폭락했던 날. 예. 그때 대비 나스닥은 한24% 올라갔고요. S&P 네. 500은 한 20.1%? 아, 21%가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는 한19% 가까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흔히 해서 불마켓,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닝이 2분기 연속, 실적 2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되면 소위 실적 침체, 영어로 보면 어닝 리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 올라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큰일 이거 곧 다시 제자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어떤 것은 그 벗어나기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 미국조차 그런데 미국은 실적이 지금 아직 마이너스는 난 적이 없고 마이너스를 알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러잖아요. 우려 때문에도 이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익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면 작년에 내내 지금 이익이 감소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올해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자체가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1분기니까 모르겠어요. 예. 미국도 그럴지인데 한국은 지금 펀더멘탈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 소위 테마랑 소위 수급으로만 갖고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면 시장이 진짜 그 예전에 보면 봄날이면 어떤 데 보면 미친 X가 날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쳇말로. 지금은 예. 모르겠어요. 그냥 주가로 보고 주가만 보고 그냥 위아래로 그냥 부채도사 그거 아니면 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저는 아무리 봐더라도 매일 저도 예. 방송하고 소장님 더보다 더 많이 방송하지만
소위 주식으로 움직이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쳇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전 전안 보여요. 소장님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 보이지 않을 때 항상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보게 된다면, 네네.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주식시장은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EPS에다 PER인데 정작 뭐 외부적인 변수, 그동안 우리가 2018년 같은 경우 외부적인 변수가 워낙 안 좋았었고, 물론 EPS 자체가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PER조차도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1월, 2월 달에 PER이 좀 다소 올라가면서, 그리고 일부 기업들에 대한 EPS 하락률이 멈추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PER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EPS가 과연 여기서 올라주는 종목이냐, EPS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나 떨어지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을 움직이는, 우리가 지금 그 제약바이오 섹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업종 차별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일부 있거든요. 진짜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MI텍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텐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공으로 이제 확장시켜 주는 거죠. 혈관이라든지 뭐 소장,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장시켜 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약품 그 공시에서도 보여지듯이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신라젠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그 연구개발에 어떤 기대감이 낮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EPS를 높게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순전히 그렇죠. PR로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죠. 네네. 그렇지만 EPS 없이 PR로만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결국 PER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PEG를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높다 하더라도 EPS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PR 나누기 종목은, 이익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EPS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여지는 게, 저는 제주항공하고 TA항공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TA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안타깝게도 보잉 737 맥스가 사고가 두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었죠. 그런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737 맥스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TA항공이 올해 4대의 그737 맥스를 그곧 인도받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들 뽑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나가는 상황이고, 비용은 나가는 데다가 비행기가 들어와도 현재 비행기가 운항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국토부에서 운항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만 증가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737 맥스 도입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나갈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중 간의 항공 협상을 통해서 또 중국 노선에 대한 진출, 그러니까 결국 제주항공은 EPS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TA항공은 그렇겠죠. EPS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현명해지셔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으로 공부 안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 진짜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공부해서 EPS가 증가할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내게 된다라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한국 시끌시끌합니다. 뭐뭐그 승리 사건을 통해서 네. 시끌시끌한데, 그렇다라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외로 치고, 그거는 이제 좀 회복하기 단기간에 어렵죠. 뉴스니까요, 그렇다라면 그거는? 뭐 예예 뉴스에 지금 핵심에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면 JY 엔터와 SM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라면, 현재 한때는 SM이 훨씬 더 주가가 좋았죠. 지금도 주가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어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SM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 저기 어닝에 대한 보다는 기대치가 종목이 하회했고요. 제보다는 어닝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를 내가 봐야 된다라면 JYP 엔터. 더군다나 성장성을 놓고 보면 SM에 이번에 남자 가수들이 대거 군대를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여자 가수들이 활동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투자 포인트 잡기가 좀더 쉽지 않겠는가. 지금은 EPS를 보실 수만 있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EPS만 파악하고 증감률을 조금만 노력해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은 네이버의 주식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보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고요. 정보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고, 네이버 뉴스에 검색하셔서 리포트 요약된 것들을 보시면,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런 종목을 투자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은 뭐 제가 얘기한 종목이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는 그런 장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셔서 EPS가 증가하는 종목으로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재밌는 투자를 할수 있는, 우리가 항상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주식을 가치보다 쌀때 사라는 거 아닙니까? 가치보다 쌀 때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니죠. 폭락했을 때는 누구든지 사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이고, 그럴 때 EPS가 증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종목을 찾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벌써 방송 끝나나요? 아니, 졸라 그게 아니라, 그,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들으신 분 중에 익숙하신 분은 머리에 쏙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네. 덜 익숙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약간, 부연 아니.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죠. 앞서, 가장 좋은 거는 회사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50개 종목, 아무리 20개도 좋고, 그런 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죠. 다트를 통해서 쫙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하고 나서, 일단은 오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중에, PR 갖고만 설명이 안 되니, 이제는 진짜 EPS.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걸 관점에서 앞서 이제, 기업들을 한두 개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좋은 거. 그럼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어디서 보냐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가 많은 분들이 가장 그래도 쉽게 스마트폰으로도 많이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 정보를 찾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그 금융, 증권에 들어가더라도, 각종 토론창이 있어요, 토론창. 그러니까 토론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토론창은 500% 무시하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제발 거기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거는 제가 네이버 사장이면 없애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꼬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증권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치시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있고요. 재무제표도 나오고, 거기에 뭐, 다는 아니지만, 기업 정보,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또 요약 직구도 나오고, 거기 보시면, 조금만 더 차크 옆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소위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소위 거기 컨센서스가 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를 찾으시면, 컨센서스란가, 다양한 증권사의 어떤 중간값, 평균값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컨센서스란 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상추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이 합이 한 2,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2,000개? 근데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잘 오해하시는 거가, 기업 증권회사들이 이것들의, 이 회사가 이익이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 전망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라도 하는 기업이 보면 한 250개밖에 안 되고요. 최소한 두개 내지 세 군데 증권사가 있어서 흔히 평균이 나오는 거. 평균이 나오는 거는 한 150개, 200개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200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소위 여집합들은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EPS의 증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네, 그럼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쉽게 해서, 여기서 핵심인데, 확인을 어디서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거, 홍보성. 아니면 일반적인 맞습니다. 전문가들 한 사람들이, 아, 뭐, 이 회사 이익 증가한답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종목별 토론방에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각자 그냥 투기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공부를 하시고 정말 제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쉽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EPS 증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200여 종목 내외밖에 없고, 그것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네이버에서 다 보실 수 있다.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공개를 할까 지금 고민인데, 공개를 네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다트 사이트에서, 네네. 그 전자공시 사이트인 다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종목을 넣었는데,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다. 그러면 삼양식품의 과거 데이터들을 원본 데이터를 좀 구하고 싶고, 그렇다면 삼양식품과 오리원 이런 관련 종목들을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도 관련 종목들을 몇개 이제 비교를 했죠. 그렇지만 3년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 궤적을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분기 단위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할때 그렇다면 매번 오리원의 다트를 들어가서 오리온의 재무제표를 보고,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걸 또 엑셀로 작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나는 EPS 증감률 3년,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저액의 타이밍을 읽고,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것처럼 3개년 아니면 3분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을 소팅을 해서 뽑아내서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다. 내가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뽑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실적이 발표 나면 여러분들 경제신문에 쫙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엑셀로 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하게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저도 아, 처음 들었어요. 이거 공짜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커피 한잔 사기. 좋죠. 사죠. 콜? 아, 예, 콜. 예. 이게 여러분들,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리포트,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라든지, FN가이드라든지, 이런 데 유료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당일날 아침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유료 사이트인데,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본다라는 건 쉽지가 않은데, FN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m. FN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유료 이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 맨 밑에 보면 지금 제가 FN 가이드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만, 재무 데이터 업데이트 현황, 그다음에 2018년 12월 잠정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2018년 12월 잠정 실적을 제가 클릭을 하니까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하면 모든 데이터가 엑셀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받아서 영업이익률 순으로 소팅을 하던, 엑셀을 조금만 다루실 줄 안다라면, 순이익 순으로 소팅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공해서 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모르느냐?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저는 FN 가이드를 유료로 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포트를 읽어야 되고, 리포트를 읽고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리포트를 안 봅니다. 단돈 월 십몇만 원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십몇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 들어와서 놀다 보니까 로그인을 안 했는데 이게 클릭이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란 분들이 데이터를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갖고 놀아요. 매일 시간 나면 들어와가지고 리포트 보고 서치하고 막 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과감하게 오픈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이 방송 듣고 이거 보시는 분 제가 볼땐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트를 하고 나서 그러나 그 네네. 앱을 깔고 설정해 두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내가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뭐 제가 뭐 저는 10%가 아니라 100%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교수님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하면 앞서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기고자 하는 게 누굽니까?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 아닙니까? 전문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렇죠, 펀드 그렇죠. 매니저들은 요즘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외국에서 공부해온 정말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들 같은 경우 교육이 돼 있다 하더라도 종목을 찾는 방법은 날고 기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주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정보를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다 따라서 큰 집가잖아요. 그러면 큰집가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를 그들이 다트를 뒤지고 그런 데서 나온 뭐 하고 물론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법인 계좌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볼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비교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종목풀이라는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만 우리는 종목이 안 보이면 매매를 안 해도 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내가 아는 되잖아요. 종목은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똑같이 종목을 노력을 하면 똑같은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참, 예. 그들보다 먼저 하든지 그들보다 잘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그 전에 정말 뭐 보시면 일일이 그다 손으로 엑셀로 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력 제가, 정말 예.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소장님 오늘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주 쉬운 건데, 사람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난번에 다트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앞서는 이제 예. 그 FN 가이드. 사실 그 하나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FN 가이드가 있었고, 먼저 생겼고, 와이즈 리포트라는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 보시는 그 네이버에 쓰는 모든 그 정보는 와이즈 리포트에서 제공한 건데, 한 작년 가을쯤에 이두 회사 혹시 합친 거 아세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 그 그러면 두 개, 연합인포맥스랑 이제는 예, 또, 예. 연합인포맥스가 있고, FN 가이드랑 와이즈 리포트는 합쳐버렸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은 똑같은 회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FN 가이드 사이트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거기 예. 12개, 그 실적, 잠정 실적,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런 것들이 분기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다. 그거를 좀 보시면서, 확성치. 그걸 비교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지금 네이버 모바일로 많이 보시니까 거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딱 이겁니다. 좀 확인해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네이버에 증권에 모바일 들어가시면 대부분 모바일로 보시니까 보시면 거기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를 치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중간에 종합, 토론, 뉴스공시, 시세호가, 재무구라가 딱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럼 재무 항목을 딱 치시면 재무 항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연간으로 기본 나오기 때문에 뭐 매출액 이런 것들이 2017년 12월, 2018년 12월이 실적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칸이 중요한데 그 다음 칸이 2019년 12월 컨센서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분기라면 2019년 3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개 중에 한1,600 기업은 아예 안 나와요, 그게. 아예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망이. 그 전망을 뭐할 만한 또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토론방에서 찾으시는데, 그걸 아니면 전문가라는 네. 사람은 그냥 시쳇말로 이상한 전문가란 말,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상장사 중에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그 30%가 넘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30%가 넘는 기업 둘다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몇개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2,000개 기업 중에 그런 거전 별로 없다고 보죠.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전화 20개? 그거를 좀더 20개, 30개 되려나? 20 아니요 그 정도 안 됩니다. 한 15개 예. 예 15개 그 중에서 거래 안 되는 거 빼고 나면은 뭐한 서너 개
뭐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를 좀더 낮춰서 영업이익률을 좀더 낮추, 뭐20%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ROE도 20% 낮추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요걸 한15% 정도씩 잡아놓으면 그걸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우리가 그 다운받은 거로. 다운받은 걸로 다 되죠. 검색 영업이익률이 소팅만 할때 하면 다 끝나는 15%까지. 나는 소팅. 그게 우량 기업이죠.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가 우량 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우량 기업이 아니라, 예.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ROE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니까 그 수준은, 그 기준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나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중요하다라든지, 예. 아니면 나는 뭐 순이익이 중요하다든지, 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팅을 해서 하면 종목이 딱딱딱 나오게 되죠.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이죠. 그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찾는다? 그거는 뭐 논외로 치고, 눈만 아프죠, 눈만. 딱, 예, 재무제약으로 딱 그렇게 소팅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뭐 거의 완벽한 종목 소팅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근데, 예, 돈 소장님, 내고 근데, 한다? 예. 아닙니다. 예. 이거를 전화 오늘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네이버 써 해주고 실증적인 걸 제가 아는 걸 지금 오늘 깠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저는 속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이거 들으신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녹음하면 5,000분에서 10,000분 정도 듣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예. 한 1,000분, 2,000분 들으시고 팟캐스트 통하면 10,000분 정도 들으실 텐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나 제 오늘 전화 소장님이 알려드린 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저희 미국 주식이면 진짜 거의 오셔갖고 이제 강의도 그 인터넷 강의 한번 영상 만들어주신다는 작업 추진하신다는데 뭐 언제 하실 거예요? 일단은 실무자 회의가 내일 있고요. 아 네네. 일단 실무자 회의를 한 다음에 네. 조만간 그 중급 과정을 마치 하는데, 일단은 미국 재무제표와 한국 재무제표가 다르거든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재무제표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좀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기본은 뭐 같습니다만, 이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 재무제표와 한국 재무제표가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중국 재무제표도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 재무제표 보는 식으로 중국 재무제표를 본다라든지 미국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오류에 쌓일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그럼 그런 예. 부분들을 구분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초급 하신 김에 초급도 다시 한번 잘 찍으시고, 예. 초급은 기본도로 같이 그리고, 중급만 약간 분리해갖고, 한국판, 미국판 해갖고, 해갖고, 예. 한 3시간, 3시간 정도씩? 아니면 같이 앱에서 5시간, 5시간 정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거라는 잘 만들어주시면, 이게 지금 네. 보면 글로벌 주식 투자 시대에 이게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진짜 잘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같이 저희 한거그 저평가 주식 찾는 법 저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강의해 드리고 계속 꿀팁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꿀팁 해서 좀꼭좀 그러니까 듣지만 마시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제가 딱 모바일에서 보는 거딱 네. 알려드렸고요. 소장님은 FM가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봐 다운받아서 소팅만 할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진짜 당부드리겠고요. 필요하신 추가적인 것들은 저희가 또 강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한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게 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하나 더 미국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보면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그 결국 IPO 시장에 공유경제 최대 히트라는 거가 지금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리프트에 상장 임박했고 이게 올해 예정돼 있고요. 특히 3월 말에 리프트가 지금 상장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 상장에 관련된 거 미국에 상장된 거 어떻게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 투자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우버 리프트 IPO 이렇게 치면 몇개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봐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좋은 걸좀 찾는 그런 기회로 좀 삼자하는 뜰에서 저희가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거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주식시장이 어려울수록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올라가려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솔직히 뭐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다른데 기대려는 의향들이 크죠. 전문가라는 분들이든지 주식시장을 잘 보는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기대려고 하는 영향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떤 본능이죠. 하지만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주식시장을 명확히 본다라는 것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럴 때일수록 그런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EPS가 증가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종목 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쉽게 돈벌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이 올라가든지 떨어지 움직이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종목이 없고 그때 뒤늦게 종목을 찾는다? 그럼 한발 늦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은 향후 장을 대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코를 깨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 좋은 중에 얘기네, 좋은 합니다. 얘기. 네. 예,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코를 단단하게 좀 깨는 그러한 시간을 또 삼으시면 오히려 조급하지도 않고 위안을 좀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실무회담이래. 실무회의 좀잘 하셔갖고, 조만간 좋은 예. 결과 나와갖고, 우리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